국가는 앞으로 저는 꾸준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전기차는 대세, 다 대세일 수밖에 없다. 기회라고 생각하셔야죠. 아. 그 테슬라 주가가 스물스물 오르긴 한데 또 막 한 200에서 $230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약간 수요 둔화. 네네. 그리고 뭐 가격 그 인하 정책 피면서 영업이 안 나온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진짜 전기차의 미래까지도 네네. 그 계획대로 되는데 네. 자꾸 미뤄지는 게 아니냐. 네네. 또 나중에 수소차도 나올 수 있고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아야 되는 걸까요? 이제 제가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전기차 기업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특히 테슬라 전기차는 시가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 가격이 변동되는 거는 리튬 가격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튬 가격이 높아지면 테슬라 가격, 전기차 가격도 높아지고 내려가면 테슬라 전기차 가격도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더 가격 할인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테슬라가 지금 그 자율주행 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그냥 일반 전기차보다 이 소프트웨어 판매를 해서 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그냥 원가 정도에 팔아도 자기네 전기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프트웨어 매출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의 아니게 치킨 게임이 되고 있어요. 전기차 기업들끼리도.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회사는 살아남을 거고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이제 도태가 되겠죠. 테슬라 주가는 앞으로 저는 꾸준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테슬라는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태양광, 그다음에 인공위성 사업 등 우주 관련 사업도 굉장히 지금 다채롭게 하고 있고요. 그 사업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또 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큰 리스크만 없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성장성은 괜찮다고 보세요? 그럼요. 왜냐면 테슬라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인공지능입니다. 네, 인공지능을 선점하기 위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로봇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발표를 했잖아요. 로봇도 앞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면서 선진국들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 사용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건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로봇에도 어쨌든 인공지능 탑재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강자가 될 수 있는 길이 계속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보여주시는 이 표는요. 네. 유럽 자료인 건가요? 네네네. 이게 유럽 자동차 판매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네. 이제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율이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시장 그거는 단기적인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뭐 전기차 판매율이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그러니까 한 분기는 좋고 한 분기는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프로 봤을 때 가속도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그래프만 보더라도 전기차 판매율이 그렇게 뭐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저렇게 써놨잖아요. 잔파도는 있을지언정 장기적인 성장성에는 의문이 없다. 네. 그렇군요. 네. 친환경차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네, 하이브리드도 이제 포함이 된 거죠. 네. 요즘에 하이브리드도 좀 판매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차를 사면 전기차로 살 거예요. 근데 웅달님도 그렇잖아요. 다음 차 전기차 하실 거죠.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아, 저는 내년에 모델3 네. LFP 문제 없으면 네. 네. 모델3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도 결국엔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내연기관 차가 생산이 안 됩니다. 2035년 정도부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내연기관 차 생산을 금지를 해요. 빠른 나라는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이제 판매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35년에 기름 넣고 다니는 차는 거의 못 보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결국엔 다 거의 전기차 아니면 수소차가 될 텐데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수소 충전하는 게 편할까요? 전기 충전하는 게 편할까요? 지금 전기도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데 네. 수소는 한참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더군다나 현대차에서도 넥소 이후로 수소차 생산을 지금 신제품을 안 내놓고 있어요. 네. 그런 거면 얘네들이 지금 전기차에 지금 몰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제 친구 중에 이제 페인트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기아 자동차 담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지금 기아차에서 전기차 그 생산 공장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네 회사 매출도 그 덕에 오르고 있고 네. 그런 점만 보더라도 전기차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요 그래프를 보니까 네네. 저기 전기차는 점선으로 따로 네네. 표시를 했는데 네네. 이 그래프가 피크를 쳤다가 떨어졌다가 피크를 쳤다가 떨어졌다가 네네네. 피크를 쳤다가 맞습니다. 떨어졌다가 저거는 이제 약간 뭐 판매 주기 같은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판매가 한 달은 좋았다가 한 달은 안 좋고 한 달은 좋았다가 한 달은 안 좋고 아니면 분기마다 뭐 1분기는 좋았다가 1분기는 안 좋다가 그렇게 하지만 결국엔 우상향. 그러네요. 저점은 높아지는 네. 우상향이네요. 우상향을 넘어서 가속도 그래프처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성장성이 훼손되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경제적인 논리로 따진다기보다는 각국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지금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원금을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전기차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대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원금이 없어진다라고 손 치더라도 그러면 그 순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 수준의 가격대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단적으로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전기차 판매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니까. 예, 예, 예. 대신에 단기적으로 3, 4분기는 그래서 소재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돼서 꾸준한 수준으로 이어진다면 이 기업들, 소재 기업들도 영업이익률은 다시 올라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24년이 되면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최대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네. 리튬 사업에 진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제 경합 이슈가 나오면서 맞아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없애버리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바이든이 밀고 있는 정책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죠. 정책을 갈아엎는다는 게. 왜냐하면 미국 정치 시스템이 우리나라랑 좀 굉장히 달라요. 상원하고 하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바이든도 이 정책을 밀 수 있었던 건 공화당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밀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서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엑소모빌에서 리튬 사업 진출을 했어요. 엑소모빌이 이제 미국에서 1위 석유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수요 예측을 한 게 2025년에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내연기관 차를. 아, 그래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이 정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네.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이제 톱니바퀴가 맞잖아요. 2025년 이후가 되면 폭발한다. 네, 폭발한다. 아, 네. 진짜 빅뱅 폭발인가요? 네. 왜냐면 GM이나 포드에서도 라인업이 전기차 라인업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구나. 네. 그런 애들이 괜히 그 라인업을 늘리겠어요? 전기차에서도 선택권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비싼 차, 중간 차, 싼 차. 네. 근데 지금까지는 비싼 차만 있었다가 그렇죠. 지금에서야 이제 약간 중가적인 차가 나오고 저가 차량을 만들려고 이제 LFP 배터리를 막 박은 거예요. 근데 LFP 배터리도 사실 중국에서 과잉 생산해서 지금 싼 거지 중국에서 이제 생산 조절이 들어가면은 계속 싸지겠어요? 예.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얘네들이 2030년에는 또 리튬에 대한 수요가 25%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을 하면서 얘네들이 직접 이제 리튬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아, 그러네요. 석유 기업이 리튬을 한다는 건 네네. 배터리나 2차전지나 이런 쪽이 당연히 그 대세고 전망이 그렇죠. 커지니까 네. 석유 입장에서 내연기관이니까 네. 거기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되겠구나. 네. 석유 대신에 리튬을 캐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각심을 네. 갖는 거네.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그 셰일 석유 채굴하는 것처럼 리튬도 그런 식으로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리튬이 그냥 광산이나 염호에서만 채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점토나 아니면 그런 그 석유 뽑아내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뽑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제 채산성이 아직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뿐이지 채산성만 맞으면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미국에 그런 리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비전통 리튬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적인 성장성은 죽지 않았고 네. 잔파도일 뿐이다. 그렇죠. 네, 성장성에는 의문이 없다. 네. 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아까 그 바이든 트럼프 이슈 나와서 네네. 그럼 트럼프가 된다고 볼 때 네네.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이나 주가에는 뭐 큰 단기적으로 리스크는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미국 입장에서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하고. 네. 근데 갑자기 전기차 시장을 보조금을 줄이고 스탑을 했다. 그러면 바로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이 중국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거를 만약에 트럼프가 그렇게 했다. 그럼 나중에 무지하게 욕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러스트벨트 쪽. 그렇죠. 그런 이제 GM 이제 노동자들, 자동차 노동자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려고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얘가 진짜 대통령이 돼서 이걸 건든다? 국가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패권 문제도 많이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얼마나 증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당장 멈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고용률? 거기 고용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네. 몇천 명, 몇만 명 고용이 될 텐데 그거 다 싹 없애자는 건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매물 비용이 너무 큰 그렇죠. 너무 큰 거죠. 네. 여기서 2030년에 리튬에 대한 수요가 25% 늘어난다는 거는 네네. 그때도 이제 출연해 주셨을 때 말씀해 주신 게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드론이라든지 그렇죠. 드론이나 뭐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예.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도 예. ESS. 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배터리가 들어갈 만한 부분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이제 각각 사물마다 배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더 이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내연기관 쪽에서 확실하게 이해관계가 철저하게 리튬이라는 네. 석유라는 이거 걸려있는 기업이 네네. 이런 변화를 모색하고 전략 네네. 실제로 그렇게 이행하고 있다 하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네네. 그리고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에코아이라는 종목을 봤는데 에코아이가 좀 재밌는 종목이에요. 네. 탄소 배출권 사업하는 회사거든요. 아, 우리나라 이런 회사가 네. 있어요? 네. 오늘 지금 거의 한 39%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장으로 오늘 한 건가요? 네, 오늘 했어요. 상장 오늘 해가지고 39%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또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세는 어쨌든 탄소 중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고 앞으로 탄소 배출권 사업이 굉장히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재무제표 잠깐 봤는데 확실히 계속 성장이 급격하게 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야.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탄소 배출권 판매를 해서 이익을 높여가는 전략을 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는 대세 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더라도 대세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네네. 진짜 지금 2차 전지나 뭐 전기차에 투자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고점이 물리신 분들 네네. 아닐 텐데 저희가 원래부터 좀 길게 보는 걸로 네네. 생각을 했었고 2025년 빅뱅 네네. 폭발을 보고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못 산 거에 대한 기회일 수도 있고 기회라고 생각하셔야죠. 아, 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네. 정말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개인의 확신을 네네. 삼으셔서 오늘 네온님께서 말씀해주신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파고 들어가시면 네네. 정말 큰 결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싶네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문에 좀 나와서 인상 깊었던 게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 네네네. 이게 나왔더라고요. BYD에서. 네네. 이게 나온다는 건가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 옛날에는 이 미드니켈 배터리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니켈이 좀 덜 들어간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 이제 90% 80% 이상은 이제 하이니켈로 보고 이제 90% 넘어가면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니켈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니켈을 좀 줄이고 이 전압을 올려서 LF 배터리랑 경쟁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옛날엔 이 미드니켈 배터리가 그 시장성이 없었어요. 왜냐면 단결정 양극재가 없었을 때였기 때문에
단결정 양극재가 사실 이번 연도부터 생산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단결정 양극재가 되면서 이 고전압을 버틸 수 있는 소재가 된 거죠. 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에 이제 시장성이 생겨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개발이 되면은 여기 이제 니켈 함량이 5-60% 정도 들어갈 거고요. 와, 반값 반이네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8-90%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가 줄어드니까 이제 배터리 가격도 내려가겠죠. 아. 부피가 또 17% 이상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30-40% 이상 발열량이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면 발열량이 감소가 되면 셀트팩 시스템을 그 배터리를 만들 때 그 팩을 이제 없애잖아요. 네. 네, 요즘에 셀, 팩, 그 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 팩을 요즘에 없애는 추세거든요. 근데 하이니켈 배터리는 이제 화재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 팩을 없애는 걸 아직 적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미드니켈 배터리로 내려간다면 이제 팩을 없애는 수준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보면은 여기 블레이드 배터리, 그 BRD 블레이드 배터리인데 여기도 이제 팩을 없앴기 때문에 LFP 배터리 시장성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 전에는 팩이 있었을 땐 LFP 배터리가 그렇게 싸다고까지는 느껴지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팩을 없애면서 이제 용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가격이 내려간 상황인데, 네. 이 미드니켈로 이제 바꾸면은 이제 현재 배터리 가격의 8-10%의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충분히 LFP 배터리랑 와. 비벼볼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니켈이 그래도 좀 그래도 들어갔으니까 LFP보다는 효율이 좋은 거네요. LFP보다는 효율이 좋겠죠. 아, 네. 가격은 낮추고. 네네네. 야, 그러네요. 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저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인 거죠. 네. 그러네요. 이게 중국은 LFP 배터리를 위주로 해왔고, 네네. 우리나라는 하이니켈인데, 네네. LFP 따라가면 아무래도 또 기술력에서 그래도 네네.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네네.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저 정도 수준이면 뭐 탄산 리튬을 또 적용할 수 있는 있다고 해요. 탄산 리튬이 보통 수산화 리튬보다 한 30% 정도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